유사과학의 기준은 권위가 아니라 논증과 실증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광속불변을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광속불변을 이해하려면 먼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광속불변이 상대성 원리와 충돌하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1.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다. 기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와 관측자가 왼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둘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2. 관성계에서는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배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됩니다. 빛도 동일한데요. 정지해 있거나 등속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빛은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관측자 입장에서 기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기차의 입장에서 관측자가 왼쪽으로 가는 것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배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됩니다. 정지한 관성계의 내부에서는 빛이 어느 방향이나 같은 속도로 도착하고 등속운동하는 관성계의 내부에서도 빛은 어느 방향이나 같은 속도로 도착합니다. 또한 광원과 같이 정지한 외부에서도 빛은 어느 방향이나 같은 속도로 관측되고 광원과 같은 등속도로 운동하는 외부에서도 빛은 어느 방향이나 같은 속도로 관측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원리이고 여기까지는 광속불변과 충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원의 속도와 다른 등속 운동을 하는 관성계에서 관측할 때 서로 다른 빛의 위치를 제시하면서 충돌하게 됩니다. 가운데 빛을 내는 광원이 있고 단추를 누르면 빛은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밖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같은 거리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기차가 빠르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 아닙니다. 역시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밖에서 보면 이상해집니다. 빛은 언제나 속도가 일정하니까 다가오는 뒤쪽이 먼저, 멀어지는 앞쪽이 나중에 반사됩니다. 상대성 원리와 광속불변의 빛의 위치 중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 관성계와 같은 관성계인 경우 빛의 위치는 같습니다. 상대성 원리와 광속불변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관측자와 광원이 다른 관성계인 경우가 문제인데요. 실제 빛은 기차 안에 있고 상대성 원리나 광속불변 둘 다 기차 안에서는 광원에서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즉, 실제 빛은 기차 안에 있고 광원에서 같은 거리입니다. 이 경우 다른 관성계에서 관측한 빛의 위치가 다르다는 영상에서처럼 광속불변 주장은 실제 빛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면 실체가 없는 모호한 주장이 됩니다. 기차가 정지하던 움직이던 실제 빛은 광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가서 반사경에 동시에 반사됩니다. 따라서 관측자의 상대 속도에 의해서 바뀐다고 가정해도 빛은 기차 안에서 같은 거리만큼 가서 반사경에 동시에 반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제시한 빛의 위치는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실체가 없는 허구의 주장일 뿐입니다. 기차가 움직이는 것과 관측자가 움직이는 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차가 정지해 있고 관측자가 좌우로 혹은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경우 기차 안의 빛의 위치가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야 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성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합니다. 즉, 광속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간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으로 해결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차 A와 B의 거리는 매우 가깝고 A 기차 안의 광원의 좌우에 세 개의 반사경이 각각 30만 km 떨어져 있고 B 기차에는 이에 대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빛은 각각 1초의 시간이 소요되고 A 기차의 각 지점에서 B 기차까지는 동시에 반사됩니다. 이제 A 기차가 빛의 2분의 1 속도로 이동한다면 2초 후의 빛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성 원리나 광속 불변 둘 다 기차 안에서 실제 빛은 광원에서 좌이번, 우이번의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속 불변이 성립하기 위해서 정지한 기차의 좌우 2번에서 빛이 관측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특수 상대성 이론은 로렌츠 변환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로렌츠 변환은 광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는 광원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는 길이 팽창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 B 기차의 좌우 2번에 빛이 도착하게 할 수는 있으나 같은 관성계인 A 기차에서 광원을 기준으로 수축과 팽창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로렌츠 변환을 활용한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광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광원의 관성계를 기준으로 수축과 팽창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즉, B 기차에서 광속 불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빛이 있는 A 기차의 좌우 2번의 빛이 B 기차의 좌우 2번에 관측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A 기차가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길이 수축을 하면 B 기차의 우 2번에는 빛이 관측되나 좌 2번에는 관측되지 않고 좌 2번에 관측되도록 A 기차를 팽창시키면 우 2번에는 관측되지 않아서 좌우 2번에 동시에 관측되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광속 불변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을 제시하지만 관성계 전체를 수축하는 것으로는 광속 불변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1. 실제 빛의 위치와 가상 빛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2. 광원의 관성계 전체를 수축 또는 팽창하는 것으로 광속 불변을 설명할 수 없다. 3. 광원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축하고 반대 방향으로 팽창하는 로렌츠 변화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4. 특수 상대성 이론과 로렌츠 변환이 충돌하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인슈타인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광속 불변을 주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